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전이암으로 눌린 척추 재생, 다리 마비도 나았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수술을 이제 했다가 암이 나왔고, 10년 차에 발견이 돼서 다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방사선 치료와 시기로 암이 나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이게 수술을 이제 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암이 나을 수 있다라는 사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에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60세 여성 B씨입니다. 이분은요, 위암을 절제하고, 암이 나았습니다. 일종의 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암이 다시 발견된 겁니다. 척추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50세 위암을 진단받아서 그냥 뭐 이제 잘 수술하고 치료가 완치돼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수술 10년 차에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마비되는 증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죠. 그래서 왜 다리가 마비됐나 봤더니, MRI 검사를 해봤더니 흉추 9번과 흉추 10번에 암이 전이가 되었던 겁니다. 척수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척추의 뒷부분은 속이 터널처럼 되어 있고, 그곳을 신경 다발인 척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이 압박을 받으면은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암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심한 마비 증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B씨는 흉추로 전이한 암 때문에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실제 사진을 보면은 왼쪽 사진이 이제 암이 찍혀 있는 사진이죠. 약간 이제 뭐그 얼룩 같은 것이 있죠. 그거 보시면은 좀 이제 조금 이제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는데, 오른쪽은 이제 암이 나은 사진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그냥 뭐 거리낌이 없죠. 얼룩이 아예 없죠. 이런 증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이 나았다. 척수가 완전히 복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척추에 있는 암은 이제 다른 암과 달리 뭔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할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축복입니다. 수술이 할수 없는 부위에 암이 발생해 버리면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니까요. 이분이 그랬던 거죠. 척추에 암이 발생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할수 있는데 거부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도 이거는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척수를 덜 압박하도록 척추 주변의 그 부종을 풀어주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하고 식사를 바꾸는 방법을 하기로 합니다.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놓는 건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이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고, 방사선 치료로 좀 이제 그 암세포를 좀 어떻게 보면 죽여보자. 그리고 식사요법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솔직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방법 수술을 할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B씨가 한 식사요법 어떻게 했냐? 무농약 유기재배 채소로 갈아 만든 녹즙을 매일 200ml씩 마셨고요. 현미와 채식을 중심으로 과일, 두부, 낫또, 해조류, 버섯을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한 거예요. 무농약 유기재배 채소로 만든 녹즙을 매일 200ml씩 먹고, 현미와 채식을 중심으로 과일, 두부, 낫또, 해조류, 버섯을 매일 먹었다. 입원하는 동안 이 식사법을 지켰고요. 병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뭐 나만 특별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현미밥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통밀빵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제되지 않는 곡물을 먹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결과 다리의 마비가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체력이 서서히 붙기 시작했고요. 한달 뒤에 검사에서 경과가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점점 증상이 나아진 거예요. 입원하고 석 달이 지나 혼자서도 이제 걸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이제 퇴원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점점 증상이 나아지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암이 이제 척추를 압박해서 통증과 마비가 온 건데 이 마비가 풀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암이 좀 작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척추 전이암을 치료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걸음걸이가 점점 나아지게 된 거예요. 1년 반 후에, 18개월 후에 척추가 거의 원래대로 재생되었다는 것을 MRI 검사로 알게 됩니다. 다리마비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뼈로 전이한 암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의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이 바로 식사였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30년간 암만 본 암 전문의입니다. 그냥 뭐 내가 어쩌다 나은 환자도 아니고 뭐 제가 그냥 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을 해온 일본 최고의 암 전문의가 말한 거예요.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전이암 부분을 보시면 왼쪽 사진 보세요. 전이암 부분 보시면 약간 이제 뭐 검붉은 얼룩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고든 게 아니고 막 이제 끊어진 게 보이잖아요. 검은색 부분이. 그게 이제 전이암에 눌렸기 때문에 이게 막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중간에 그 검은색 약간 그 공간이 빨대 같은 게 쭉 매끄럽잖아요. 이게 뭐예요? 암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압박받지 않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9번, 10번이 암에 눌려서 찌부러지기 시작했는데 1년 반 후에 거의 재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었고요. 방사선 치료와 이게 식이요법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암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항암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이번 B씨의 사례처럼 할 수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런 항암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난 절망에 빠질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죠.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만으로 척추가 깨끗해진 게 사례로 나왔죠. 이거는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먹는 것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리고 할 수 있는 항암치료를 다 해가지고 암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암 전문의가 이 사례를 두고서 이제 식사요법의 힘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생활 습관이든 먹는 것이 잘못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근데 먹는 것을 좋은 것을 먹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니까 다시 100명의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가 치유를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의사들도 놀라운 믿지 못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 치료의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실 때 암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